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지금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선 이식하러 가고 있고요. 총 횟수로 뭐 공남포 포함 총 횟수로 지금 15차를 그러니까 15번을 시술을 했고요. 뭐 채취든 이식이든 해서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안 적어 놓으면 횟수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 정도로 많이 했으니까. 근데 오늘 이식이 보니까 제가 채취도 11번을 했고 이식도 11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4번 정도는 뭐 채취만 하고 뭐 동결하고 이식 안 했을 때도 있고 동남포도 있기 때문에 뭐 채취가 된 거 아무튼 채취 안 된 거 다 포함해서 11번을 했고 이식도 11번을 했고 요번이 11번째예요. 그래서 아 10번만 하고 그만하자 했던 게 결국은 오늘이 11번째가 됐습니다. 10번을 넘었어요. 진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남 없다든 이거 시험관 시술은 사실 쉽지가 않네요. 조금 전에 이제 저번에는 오후에 이식을 한 두 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이식을 하다 보니까 면역 글로불린이나 인트라리피드를 맞고 오다 보니까 집에 오면 약 8시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일을 다 끝내고 이식하러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과감하게 제가 제꼈습니다. 콩알맘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닉네임은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콩알맘이랑 닉네임은 뭐냐면 제가 베란테스틱이랑 임태기를 처음 자연임신 준비를 할 때 애가 하도 안 생기길래 주변에서 남을 자꾸 빌어주면 기도를 해주면 나도 애가 잘 생긴다더라 이런 말을 그냥 부서듣고 그냥 막연하게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 보니까 초음파 사진에 보면 처음 보는 게 콩알만 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콩알맘 하길래 검색이 잘 되겠지 싶어서 쇼핑몰 이름을 콩알맘으로 했었고 그래서 처음 자연임신 시도한 30대 중반인가? 6, 7년 된 것 같아요. 서른 후반에 시작했나? 아무튼 베란테스틱이 임태기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 저도 베란테스틱을 이용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자연임신은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몸에 이상이 있고 갑상선 수술 이력들 그때는 갑상선 암인지 몰랐을 때라 모르고 했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고 난임병원을 가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베란테스틱 임태기를 팔면서 이제 소비자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오고 이 쇼핑몰을 하면서 울고 웃고 한 일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애를 준비하는데 간절하게 바라는데 잘 안 생기시는 분들하고 CS를 하다 보면 좀 저까지도 좀 감정이입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했지만 일단 임신이 됐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여기서 샀는데 느낌이 좋다고 뭐 제가 이렇게 임신 성공하면 스틱형 임태기는 묶어서 보관하시라고 리본도 그냥 사소한 거지만 보내고 종이컵도 좀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울고 웃고 한 날도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네이버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판매 잘 팔리고 있던 그 판매 상품이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안 돼서 강제 휴식? 휴식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보느라고 일은 더 많았어요. 근데 물량은 조금 나가고 매출도 떨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과한데 돈은 못 벌었어요. 한 일주일간. 그래서 다행히도 어저께 삭제 복원 요청한 게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까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사실은 그래 매출도 없는데 이럴 때 쉬자 싶어가지고 오전에 이식을 잡았어요. 근데 어젯밤에 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바로 그게 효과가 있어서 다시 매출이 높아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감하게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 것까지 포장을 해놓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일단 떨리네요. 매번 말하지만 10번이든 11번이든 다 똑같이 떨려요. 그래서 쇼핑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사무실이 집에서 사실 5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차를 이제 병원을 바로 가야 되니까 차를 갖고 나왔고 일단은 이제 포장해놓고 마무리해놓고 뭐 간단하게 죽 조그만 거 그냥
세포에서 파는 거 조그만 계란죽 하나 먹고, 왜냐면 항생제 진통제를 처방해 주신 게 오늘 딱 하루분 남았는데 출발 전에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빈속에 먹으면 위장장애가 좀 심한 스타일이라 죽 먹고 소론도정이랑 프로기노바랑 그 다음에 항생제 소염제 뭐 이렇게 먹고 출발했습니다. 아스피린은 제가 그때 출혈이 있고 피고임이 있어서 선생님이 뭐 보고 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제 통화할 때. 그래서 아스피린 아직 안 먹은 상태고 지금 어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전화를 받아서 분열이 잘 되고 있으면 가서 신선으로 하자 해서 어저께까지는 두 개가 분열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신선이식을 하기로 해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아직 배아사진은 본 건 아니고 보통 이식하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배아사진 직접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통 이식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10시 30분까지 외래진료로 와서 아마 선생님하고 면담하고 이식하러는 11시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통 지금 오늘은 면역글로불린을 맞을지 인트라리피드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많이 맞기 때문에 제 몸무게가 있어서 한 평균 5시간 반, 6시간 반, 그러니까 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걸 좀 속도를 높이면 좀 5시간 반 만에 끝나고 낮춰서 맞으면 한 6시간 좀 넘게도 맞았던 것 같아요, 시술 시간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은 몇 시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11시에, 그러니까 주사를 11시 정도에 맞기 시작하면 그래도 6시간 잡고 5시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제발 차 막히지 않는 시간에 끝나길 기대하며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식 잘 하고 오겠습니다. 11시쯤에 이식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초음파가 말썽을 부려서 고치느라고 한 11시 15분에 이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보니까 한 20분? 25분 된 것 같고 시술실에서 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지금 화장실 갔다가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한 이제 인트라 리피드 맞을 때까지 여기서 회복실에서 있다가 퇴원합니다. 아까 사실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골목에 레미콘 차량 있잖아요, 시멘트 섞는 게, 그게 앞에서 길을 막아갖고 아 병원 늦을까봐 불안불안했는데 갑자기 뭐가 탁 하는 뭐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차 지붕에.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레미콘 차가 전봇대에 있는 뭐 전기선인지 인터넷선을 끊어먹어서 그 전기선이 하늘에서 갑자기 제 차 차량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서 채찍질 하듯이 소리가 났는데 다행히도 그게 이제 전기선이었으면 제가 순간 놀래가지고 클락션 누르면서 내려서 손으로 제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기선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 거예요. 다행히도 인터넷선이어가지고 감전되거나 그러진 않았고 다행히도 이제 그 공사 관련된 분들이 와가지고 장갑 낀 손으로 나머지 차에 엉켜있는 거 풀어서 감고, 근데 이제 기사님이 뭐 자기 연락처 안 줘도 되냐고, 아 차가 손상된 거 아니니까 그냥 가시라고, 근데 불안한지 계속 진짜 연락처 안 줘도 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서 지체해서 병원에 한 5분 정도 늦게 왔고 그래도 뭐 무리 없이 왔는데 갑자기 또 병원 와서는 시술실에 초음파가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누가 코드를 다 뽑아놨는데 세팅하는데 시간이 다시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다시 키고 세팅해주고 나갔고, 그래서 좀 오늘 좀 여러모로 식겁했습니다. 일단 이식 두 개 잘했고 배아 상태는 지금 하나는 평상시에 보던 배아처럼 16포기에서 상실배 정도로 넘어가는 거고, 하나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슨 혹 같은 게 달려있어서 처음 보는 배아라 선생님이 이제 바로 늦어지고 바로 시술실로 오셔가지고 핸드폰으로 배아 사진을 찍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먼저 보여주고 이따가 이제 주사 맞고 오후쯤에 링거 어느 정도 맞으면 외래로 내려와서 초음파 한번 보고 설명하고 그 큰 모니터로 배아 사진을 다시 보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식할 때 그 배양실? 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보는 모니터 큰 거에 제 거 배아 사진 두 개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주먹만하게 크게 띄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가 진짜 무슨 혹이 달린 것처럼 생겨서 저건 뭐지? 한참을 이식 받으면서도 계속 그쪽을 이제 문이 열려 있어서 그쪽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아, 그게 나쁜 거는 아니겠죠. 막 부화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상태라. 일단 링거 다 맞고 집에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식 잘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신선으로 두 개 이식했고요. 배아 상태는 뭐 선생님은 좋다고 하는데 두 개 다 상실배 정도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진을 제대로 못 보고 들어갔어요. 오다가 뭐 골목에서 문제도 있었고 와서도 초음파 기계를 누가 코드를 뽑아놨고 재부팅이 안 돼가지고 뭐 기계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세팅하느라고 조금 지연돼서 한 15분 정도 지연돼서 사진은 이제 핸드폰으로 제가 궁금해할까봐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오셨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조그만 사진으로 받고 이제 주사 그 인트라 리피드 다 맞고 이제 오기 전에 배초음파로는 피고이었던 게 잘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외래 진료 내려와서, 질초음파 보고, 질초음파 보니까 이제 피고였던 건 다 흡수가 됐고, 일단은 지금 뭐 내막도 한 10mm 정도인 것 같고, 괜찮다고 했고, 이제 원래는 한 15일 정도에 피검사를 해야 되는데, 15일이 광복절이라 16일날 이제 피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13일 맞나? 13일째 피검사를 했고 크리노겔 하루 2개, 프로기노바 하루 2개 이렇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선이라서 굳이 이제 약을 세게 안 써도 된다고 자연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5시 전에 끝나서 지금 차가 안 막히는 시간에 끝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지금 4시 40분 정도인데 내비로 찍어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힙니다. 일단 1시간 안에는 갈 수 있겠죠. 일단 편하게 솔직히 면역글로불린 맞을 때마다 좀 고대껴서 힘들었는데 인트라 리피드로 바꾼으로는 컨디션이 괜찮아서 잘 쉬고 병실 내에 TV도 있어서 TV도 보고 그냥 차분히 놀다가 배고파서 아침에 죽을 조그만 거 하나 먹고 가서 배고파서 바나나를 싸가서 바나나도 하나 먹고 그냥 차분히 놀다가 왔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식, 그러니까 피검사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11번째 이식인데 어떻게 될지. 요번에 차수가 끝나가지고 서울시 지원금을 받는데 여기 병원 시스템은 일단 제가 결제를 하고 피검사까지 하고 나서 2주 후 정도에 그 지원금 받는 부분을 환급을 해주던가 만약 현금 결제를 했으면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던가 카드 결제를 했으면 카드 취소를 시켜줘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제 비급여고 이제 다음에 얼마가 드는지 대략 알아야지 예산을 짜니까 근데 총 약값까지 해서 현재 오늘 이식하고 약 처방 받는 것까지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315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총 비용이 뭐 미세 수정이랑 뭐 배아글로 등등 다 해서 315만 원이 들었고 이제 서울시 지원금이 180만 원인데 서울시 지원금이 냉동하는 비용은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냉동을 한 게 아니라 신선으로 해서 180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 되는 항목이 뭐가 있다고 안내문에 적혀 있었는데 자세히 못 봐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만약 180만 원이 지원금이 이제 카드 취소가 되면 그러니까 사비가 한 170만 원 정도 들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 시술 받았던 것보다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사비로 들어간 부분도 서울시 지원을 180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70만 원 자비가 들어갔고요. 다음 차수부터는 아예 이제 냉동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동결 3회가 건복게 남았는데 뭐 배아가 있어야지 동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선을 갑자기 돈이 후덜덜 하니까 말까지 더듬네. 처음부터 신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도 한 300만 원 또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적으로 좀 많이 부담되긴 하네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부담되니까 진짜 빨리 돼야겠다 이 생각이 되게 간절하네요. 뭐 그전에도 간절하긴 했지만 일단 315만 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다음 차 수에는 이식하는 날 드는 비용도 있으니까 좀 돈을 아끼려면 채취만 하고 동결을 했다가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동결 횟수로 차감을 하는 게 조금 비용 부담이 덜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음은 다음에 생각하고 선생님 말대로 요번이 일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피검사 결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